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제 4관왕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죠.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피자 가게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기생충 피자 가게 주인인 엄한기 사장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뉴스엔 이 사람에서 함께 들어보시죠. 여기가 영화 기생충을 찍은 촬영지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장면이 좀 촬영이 됐나요? 여기 안에서 했거든요. 실내에서만. 여기하고 피자 박스 접는 건 저쪽 탁자에서 접었고 그거하고 피자 만드는 것도 했는데 다 저게 됐더라고. 삭제돼갖고 편집이 다 됐어요.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찍었거든요. 근데 나오는 부분은 한 5분도 안 나와. 다 지나가더라고.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첫 장면이 이제 피자에 관계돼서 나오니까 그래도 알긴 알아. 다 이렇게 관심도 갖고 그래. 이 피자 가게가 어떻게 촬영지로 선택이 됐을까요? 처음에 그 바른손 이행 씨 그 협찬 사잖아요. 그 여직원이 왔어요. 와갖고 피자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봉준호 감독님하고 송강호 씨 얘기를 하더라고. 걔가 처음에 누구누구 나오냐니.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보고 싶고 해서 잔다 그래서. 근데 남편은 복잡하니까 처음에 좀 안 했으면 해갖고 조금 이제 마찰이 있다가 우리 딸이 사위가 이제 노르웨이 사람이랑 글로 시집을 갔어요, 애가. 근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내가 물어봤어, 어떤 날. 걔가 우리나라에서 본 영화 중에 사진의 추억 뭐 이래갖고 그 감독님 것만 봤더라고. 자기가 좋아한다 그래서.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하게 됐어요. 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하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한 20몇 명 사람이 엄청 많이 왔어요. 한 2시간을 왔다 갔다 확인을 다 하고 하여튼 치워도 보고 물건도 치워도 보고 막 가더니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서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. 직원이 그 바른손이 지난 처음 섭외한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당첨이 됐대. 그래서 내가 뭐가 당첨이 됐냐 우리 집에서 원래 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피자집을 한 8집인가 했었나 봐.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해보고 우리가 컨셉이 맞았다 그러더라고. 예, 그럼 촬영 당시에 봉준호 감독님하고 배우들의 모습 어땠나요? 치밀 사람이 침착하고 아주 집중하고 이런 눈도 사람이 이렇게 안경 쓴 거 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생각해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. 그렇게 하고 그 배우들한테도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.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한 몇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. 계속해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주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됐다 그러고 그러더라고. 처음에 그 장혜진 그 사람은 청소하러 온 아줌마인 줄 알았어. 탁 들어왔는데 무슨 몸빼에다가 머리 찍 묶고 이상하더라고. 몰랐어 장혜진이 배우라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. 근데 박소담, 재우식도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냥 털털하게 그러고 와서 얼굴이 요만해 둘 다. 그렇게 작더라고. 키도 크고.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간 다음에 물어보니까 다 유명하다고 다 그러더라고. 사장님께서 피자 박스 접는 방법을 직접 전수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? 저기 탁자에서 했거든. 싸놨는데 잘 못하더라고 내가 보니까. 그래서 내가 접는 방법이 있으니까. 순서만 이렇게 하면은 잘 돼요.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헤매. 그래서 가르쳐준 건 맞아. 내가.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잘하더라고. 많이 싸고. 여기서 다 접어갖고 다 쌓아놨는데 싹 편집이 돼갖고 방에서 하는 걸로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.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보관을 하고 좀 달라 그랬어요. 안 줄라는데 요거하고 요런 거랑 요런 거랑 저기 냉장고 피자씨도 있잖아. 저런 거랑 이제 나머지는 지저분하다고 얘네가 다 떼어버렸어.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서 아카데미상까지 휩쓸었는데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. 그리고 맨 마지막 상은 제일 좋은 거잖아요. 그거 할 때는 좀 눈물이 날라더라고. 내가 그래도 우리 가게에서 좀 찍어서 일조했다는 그런 내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. 그래서 뭉클했어.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어땠나요? 지금 현재는 한 두세 배 늘은 것 같아요. 정확하게 몰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멀리서도 온다고 주소를 물어본 사람도 인터넷으로 다 떴거든요. 이게 떴는데 그런 사람도 있네요.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퇴근하고 오더라고. 직장 끝나고 다 오대. 생각도 못했는데
봐요, 좋아하더라. BBC, NHK,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, 그 다음에 아리랑 TV가 또 왔더라고, 어저께는.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다 왔다 가는 것 같아요. 힘이 들어도 반갑죠. 그래도 힘들어도 일은 또 그만큼 또 장사도 좀 되고 선전도 많이 되잖아. 그리고 감사하지. 앞으로 이 피자 가게가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? 좀 잘 정리를 해갖고 지금 이제 정신이 없거든요. 좀 계획성 있게 좀 하여튼 나중에라도 약점 잡히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음식 만드는 것도 맛이 똑같은 맛으로 일정하게 해야지 이게 많이 온다 해서 막 하면 어제도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재료가 떨어져서 10시 손님을 안 받았어요. 못 하겠더라고 내일을 위해서. 그래서 이제 오늘 새로 장마다 준비해놨어요. 막 되고 말고 우리가 떠나갈 사람도 아니잖아요. 오래 살았고 통장이에요 또 제가. 동네에 아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유지해서 하려고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나이가 또 많아요. 다 저희가 많고 이제 아들이 좀 젊는데 아들은 완전히 이제 피자를 아직은 잘 못 만들어. 그러니까 다 전수를 해주고 이제 저희가